나무라, 미스김 라일락, 이게 우리 옛날부터 불리는 이름이 아니겠죠. 우리 토종나무야. 그래서 원래 이름은 정향나무예요. 바로 정자에 향기향자. 향이 굉장히 좋겠죠, 이름만 들어도. 이 나무는 북한산에 자생하는 우리 토종나무예요. 근데 왜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이름이 붙였을까? 근데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, 1947년도에 미국의 미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런 나무가 자생한다는 얘기를 미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십자단을 섞여서 왔어요.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를 확인을 했어요. 근데 보니까 이거는 물풀의 나무과야. 물풀의 나무과는 이제 개나리, 라일락, 정향나무 다 물풀의 나무과예요. 과는 라일락이랑 같은 과인데 이파리는 라일락 이파리보다 굉장히 작아요. 라일락 이파리는 거의 막 이렇게 손바닥만 해요. 근데 얘는 굉장히 작죠. 전산 가치가 어떤 게 더 높을까요?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쁜 게 이게 더 전산 가치가 높다. 그 다음에 라일락 나무는 저 밖에 저 느티나무처럼 더 큰 나무 있죠. 저 느티나무예요. 저런 정도로 크게 자라는 조목이에요. 근데 이거는